입시에 활용시 과목 선택법, 이게 중요하죠. 34개 과목을 우리가 다 검토하기도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일단 대학들의 경향을 먼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들은 사실은 계열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문과, 이과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엔지니어링을 전공한다라고 해도 AP English Literature, or AP Psychology, or AP US History, or AP World History 다 관계가 없어요. 물론 AP Physics, AP Calculus, BC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 과목이 아니라고 해서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대학은 좀 달라요. 한국대학은 전공 관련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엔지니어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캘큘러스 BC 그리고 피직스 이 부분 것으로 우선적으로 선호되어지고, 그 학생이 뭐 AP 잉글리시 리터리처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너 그러면은 그냥 문과 영문학과 가지 왜 우리 공대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관련성에 따라 가지고 과목 선택을 해주는 것이 좋고,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과학 쪽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주로 AP Chemistry, AP Biology 그리고 AP Calculus 이와 같은 구성이 좋습니다. 의대는 좀 달라요. 의대는 AP Physics, Chem, Bio 뿐만 아니라 AP Calculus, 심지어 인문과학 쪽, 사회과학 쪽의 과목들 해서 7과목 이상 이렇게 5.0 받는 학생들이 꽤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만큼 한국대학에서는 AP의 자연과학은 물론이고 그 과목수도 또한 많고 다양하고 또 5.0이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원자별로 보겠습니다. 외국 학생이나 한국 학생을 좀 구별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외국 학생들은 본인이 학교에서 AP 코스를 주로 오퍼해준 대로 주로 많이 응시를 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좀 달라요. 물론 한국어에서도 AP를 오퍼해주는 학교들이 있죠. 이제 그 부분 것도 있지. 과목을 오퍼 안 해줄 경우 있어요. 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전혀 AP를 우리 학교에서는 안 한다. 우리 학교는 일반고기 때문에 AP가 뭔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데 나는 AP로 스펙을 쌓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과목을 신청하느냐. 이 부분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AP 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점수 위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다고 해서 5.0 만점, 4.0 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한국 학생들은 일단은 수치에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유 없습니다. 예, 자연계 학생들, 엔지니어링 전공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AP 캘큘러스 BC입니다. 아, BC고, 그리고 본인이 전기, 전자, 기계, 그리고 항공공학, 그리고 메카트로닉스 이와 같은 분야라고 하면은 당연히 AP 피직스의 여러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생명과학인 경우에는 AP 케미, AP 바이오, AP 엔사 괜찮습니다. 의대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다양한 과목들 가능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자, 아트 계통의 학생들, 아트 히스토리 관심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셜 사이언스, 특히 이제 한국의 외고 자사고 중에 문과 중에서 경쟁력 있는 학생이 경영학과, 경제학과, 통계학 이와 같이 많이 응시를 하는데, 특히 매크로 이콘, 마이크로 이콘 경제학을 하면 좋은 것이, 경제학은 우리 기준으로는 한 과목이지만 AP 과목으로는 두 과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이콘과 매크로 이콘 두 과목에 그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고, 스텟 통계 부분이죠. AP 스텟 통계 부분도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US 거버먼트 쉽지 않아요. 히스토리 과목에 US 히스토리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학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AP 랭귀지 지장 없어요. 뭐든지 관계 없습니다. 히스토리 하면 좋죠. 그러나 점수 따기 쉽지 않습니다. 예, 역시 국제학부를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매크로 마이크로 이콘 스텟 그리고 캘큘러스 국제학부 AB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AB도 괜찮습니다. BC면 좋고요. 그러나 상경계열 학생은 캘큘러스 BC에 마이크로 매크로 이콘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네. 특히 한국 대학 중에서 예전에 고려대는 AP 세 과목 5.0이면은 토플 만점에 준하는 결과를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모든 학교들 중에서 불리한 내신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H고등학교 있습니다. 서울대를 수시로 굉장히 많이 보내는 한국의 자사고인데 바로 여기서 교과 내신이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일반 전형에 많이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학교 학생 상당수는 AP를 준비했습니다.